난 제일 충격적인 말이 그 말이었어. 유리가 두목 때문에 몽클 패딩도 입는 거 아니야? 진짜 서럽게 울더라. 근데 속상하더라, 내 마누라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먼저 어서 오세요. 며칠 좀 후장에 좀 비염 걸리는 일들이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한잔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술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합시다. 자, 마누라, 우리 한잔 합시다. 네. 자, 우리 저기 이제 뭐, 나 지금 아픔, 뭐, 고통 다 잊고 앞으로 재밌게 또 살아봅시다. 러브샷 한번 하자. 아, 이빨 안 닦았냐? 어. 노우. 너 막 꺼져라. 아, 살아있네. 아. 에이, 맛있네요. 아. 아,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하자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. 어떤 시작은 어찌됐건 유리가 이제 그 전부터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여가지고 며칠 이제 좀 쉬고 돌아와서 마음이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강릉 이제 뭐 밥도 마시고 커피도 한 잔 함께 하고 뭐 이제 잘 놀고 들어왔어요. 근데 팔찌가 없어진 거야. 고가의 물건인지라 이제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. 어? 이번에 나가서 차고 나갔다가 뭐 잊어버린 거 아니야? 뭐 유리는 뭐 내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. 화도 나고. 근데 유리가 또 다른 팔찌가 있어요. 또 반클리프 팔찌라고.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, 내가. 야, 그럼 그 팔찌는 어딨어? 있나?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. 추가적으로 유리 발찌가 있는데 발찌는 또 식탁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것도 없어졌어. 소름이 돋는 거야. 우리가 집을 맨날 비워두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들었으면 왜 그것만 훔쳐가? 다른 것도 있는데. 그렇지. 왜 내 것만 가져가? 그렇지. 그건 아니야. 근데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거든, 그 자리에. 그리고 내가 그날 이제 나간 날도 확실히 기억하는 게 난 반지만 끼고 나왔어요. 이제 유리가 술을 한잔 이제 마시는 거죠. 짜증난다고. 충분히 이해하지. 술을 마시는데 아, 유리가 막 진짜 서럽게 우는 거야. 또 너무 자기 게 세계가 한 번에 없어져 버리니. 근데 나는 이제 또 유리가 또 이렇게 되니까 열받는 것보다 달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. 그러다가 좀 이제 유리가 또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나한테 좀 뭐 나름 어떻게 보면 좀 말실수 같은 걸 이제 좀 해서 나도 좀 이제 속상하게 됐고 싸우기는 싫어가지고 나는 방으로 이제 들어가 자버린 거고 나는 이제 그게 안 풀린 거지. 그냥 이게 속에 좀 이게 앙금이 남아버린 거지. 그날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두목한테 이제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는데 눈물도 나면서 이제 내가 두목한테 막 X를 한 거지. 이제 진짜 그냥 끝내자고 헤어지자고 아 나 진짜 못 살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또 그때 사과를 했어. 헤어지자고 뭐 이런 말 한 거는 내가 미안하다. 두목은 계속 뭐 그게 안 풀렸겠지 그런 게. 근데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. 일어났는데 나는 이제 물르고 있었고 좀 이렇게 해서 좀 싸우게 된 겁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별거 아닐 수도 있어.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어. 어떻게 보면은. 아, 근데 너무나 누적되어 있던 어떤 그런 우리의 문제라면 이제 문제인 거. 진짜 서럽게 울더라. 근데 속상하더라, 마누라. 이거 왜 갖고 와? 안주. 밥 먹으려고? 아. 이게 뭐야? 안주야, 이거? 뭐야, 반클리프. 너 설마 팔찌 샀어? 까봐. 우와! 오. 야, 대박이다. 정현준, 진짜. 이거 저기 수선 해오고 온 거거든. 다행이다. 내가 저기 네 그 이 팔찌 사이즈에 맞게. 야, 이거 진짜 냉 나오네. 냉 나와? 봐봐. 이쁘다. 좋아? 내가 그때 일부러 슬프게 운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. 울면은 사오겠지? 뒤지고 싶냐? 이게 그냥 뭐야? 집을 다 짜볼라 그냥 탈수기에 돌려볼라. 제가 이런 남자입니다. 어저께 2시간 자고 백화점 갔다 온 거예요. 몰래 일어나서 나같이 깰까봐 유리. 안전해! 그 잊어버린 팔찌는 잊어야지. 감동이다. 네가 빛나야 내가 더 빛나는 거야. 환영합시다. 미안하지. 왜냐면 어찌됐건 내가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. 나도 이제 그날 채팅을 내가 다 봤어. 방에서 진짜로.
다 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싸웠다는 거에 그런 말의 본질을 벗어나서 정말 쓸데없는 식으로 나를 까더라고. 그날 있잖아, 그 채팅창을 그냥 본 사람들은 다 느낄 거야. 내가 어떤 마음인지. 그 남의 약간 그런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. 그리고 되게 즐겨, 조금. 남들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를 더 즐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겠지.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. 맞아. 그냥 우리가 행복한 게 싫은 거야. 어떻게 보면 난 제일 충격적인 말이 그 말이었어. 유리가 두목 때문에 몽클 패딩도 입는 거 아니야? 내가 그 채팅 보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, 할 말이 없더라 진짜. 네, 신경 안 쓰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것도 내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. 근데 나도 약간 억울한 게 있어서요.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뭐 마치 두목에 막 다 덕을 보고 막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. 빚부터 사는 거만이야? 그런 친구들이 진짜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힘들 때 나도 이제 방송에 대해서 조금 좀 질려버렸다고 해야 되나? 너무 오래도 했고 예전과 같이 못한 거 좀 뭔가 어떤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시기에 유리랑 커플 방송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됐죠. 그때부터 다시 또 잘 된 거거든. 그러니까 마치 유리가 나를 만나서 뭐 몽클 패딩을 입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그건 진짜 개소리고 내가 오히려 유리를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나는 그래서 유리한테 너무 고마워. 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게 있는 거지 결코 유리 혼자서 나 혼자서 한 건 아니죠. 그렇죠? 뭐 바보도 아니고 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애들은 소 귀에 빨 읽기야. 기분 좋아서 술을 마시니까 확실히 더 기분이 좋네요. 야 마누라 반병 뽑 한 번 할래? 마누라. 49,000원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같이 짠.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도 하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하. 아 감사합니다. 아 진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난 이제 한계요. 난 이제 술 그만. 왜 냉 나왔어? 남자가 냉이 왜 나? 후끼 나오지. 근데 조금 약간 너 지린 적 있지? 아 있지. 내가 때 봤거든. 있지 당연히. 근데 하얀 거 있었어. 냄새 맡아봤거든 내가. 무슨 냄새였냐? 그 냄새를 왜 맡냐 이 시공. 뻥이야 뻥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애지는 사랑이긴 아직. 나 근데 땀났어? 봐봐. 아니? 오늘 땀 안 났네. 냄새 맡아봐 그러면. 아 왜 냄새를 맡아. 맡아보냐 아이씨. 할머니. 아니. 우리 할머니. 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. 아 진짜? 아이고 그래 동목아. 너 왜 이렇게 됐니? 어? 아이고 배고팠자요? 아 배고픈 게 아니고. 내 X먹어요 그러면. 나 근데 어제 보니까 나오더라. 진짜요? 어. 내가 먹어봤는데 안 나오는데? 아니야 나오더라 조금. 뻥 이거 피지였어. 아 내가 먹은 게 피지야? 응. 거기에 피지 나오냐? 아 씨. 아니. 아니 존나 뜯어만. 그러니까 내가 짜봤거든? 짰는데 그런 거 있잖아. 그거 뭐지? 참깨 같은 거. 그러니까 피지. 아 씨. 너 그거 먹은 거야? 어땠어? 약간 들기름만 나지 않았어? 마누라 내시다 이제 방송하자. 어쩌라고? 아 힘들다 이제. 어쩌라고? 와 어쩔 TV. 후정 TV. 아 진짜 오늘 즐거웠습니다. 그래 오늘 진짜 너무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좋네 좋게 끝내서 좋네. 재밌네. 재밌게 끝내가지고. 잘 자요. 아 내일도 봅시다 여러분들. 오늘 시마이. 참참참. 아우 여기로 갔는데 왜 때려? 아나씨. 내 마음이 이제. 참참참. 아 그럼 때. 아니 한 번만. 아니. 한 번만. 아니. 참참참.
참참참. 아니, 아, 다시 한 번만. 아, 다시.